자, 이렇게 해서 기본 강의 끝났네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소득세로 한번 가보자고요. 261쪽. 자, 소득세로 갑니다. 소득세 전체 총론이에요. 소득세. 261쪽이네요. 261쪽. 자, 소득세. 정의. 개인. 소득세는 개인이 되는 거.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우리는 소득세 정의입니다. 개인. 법인이 벌면은 무슨 세금 낼까요? 법인세. 시험 범위가 아니죠? 항상 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1년은 언제예요? 1월 1일부터 12월 말일. 이 예를 우리는 뭐라 그러나요? 총론에서 배웠죠? 과세기간. 1년을 과세기간이라고 해요, 소득세. 소득세는 원칙이 1년 단위로 계산합니다. 그럼 첫 번째 알아야 될 거는 뭐다? 소득세는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할까요? 언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12월 말일. 세금 계산을 출발한다고요. 성립 시기 알아들었나요? 이거 총론에서 가장 잘하는 거.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고요. 소득을 지급할 때 그러면 틀려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거 성립시기 아니에요, 솔직히? 취득세는 취득할 때,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할 때, 재산세, 종부세는 과세기준일, 소득세는 1년, 과세기간이 끝나면 12월 말일이 되면 세금계산을 출발합니다. 출발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음 해죠? 5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스스로 알아서 뭐 하는 거예요?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는 세금이라고요. 신고 납부하는 거잖아. 스스로 알아서 한 달 동안. 이거를 우리는 1년에 한 번 하는 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확정 신고라 그래요. 그럼 이 세금은 누가 걷어갈까요? 국세는 항상 주소지예요. 주소지 소재지 하면 안 돼요. 주소지 관할 누가 걷어간다? 세무서. 세무서가 담당이라고요. 그래서 국세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소재지로 안 가고 주소지로 가요.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걷어가는 세금입니다. 첫 번째 뭐를 알아야 돼요? 항상 기초. 모든 세금은 납세 의무 뭐다? 성립시기가 있죠. 한 장짜리.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알아들었나요? 끝나는 때 어떻게 한다? 성립한다. 그러니까 세금 계산을 시작해서 올해 번 것은 내년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들어보지 않았나요? 저는 월요일 날 나와서 오늘 3일째 밖에서 살고 있으니 모습이 좀 안 좋아요. 이해해줘요. 바지도 그대로 입고 다니고. 그러나 속옷은 갈아입어요. 날씨가 추우니까 아주 그거 그렇더라고요. 끝나는 때. 그럼 이제 이 소득. 소득이 뭐예요? 번 거. 연봉이 5천만 원이면 그건 수입이야. 연봉이 5천이면 그건 소득이 아니죠. 그죠? 각종 공제를 빼고 공제를 빼고 그런 거를 그 뺀 거 번 거를 소득이라 그래. 소득. 각종 공제를 빼잖아요. 번 거. 그럼 이제 이 소득세는 구분을 해야 돼요. 소득의 구분은 몇 가지로 구분한다? 8가지. 그래서 그 박스에요. 별 하나 딱 붙여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밑에 2번, 3번 아침 8개예요. 소독의 종류는 박스에 이자를 받으면 이자 소독, 주식을 갖고 있으면 배당을 받는다 배당 소독, 그 다음 사업해서 벌면은 사업 소독, 월급 타면은 근로 소독, 연금 받으면 연금 소득, 그 다음 잡다한 게 기타 소득, 그리고 퇴직금 받으면 퇴직 소득, 그 다음 양도하고 부동산을 팔았으면 양도 소득, 이렇게 여덟 개네.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거는 딱 두 가지예요. 사업과 양도만 출제가 돼요. 그래서 거기 3번에 딱 별 하나 붙이라고요. 사업 소득. 사업소득 나와 있죠? 첫 번째는 뭐다? 임대업. 임대업. 사업이잖아. 그 다음 부동산을 사고 파는 매매업. 그 다음 주택을 지어서, 주택을 지어서 신축해서 팔아먹는 판매업. 부동산 관련은 세 가지예요. 전월세를 받는 임대업. 사고 파는 매매업. 주택을 신축해서 팔아먹는 판매업. 업. 사업소득이라고요.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우리 개인사업은 수만 가지가 있어요. 알아들었나요? 그 중에서도 부동산 관련은 세 가지밖에 없다. 부동산을 임대해서 전월세를 받고, 부동산을 사고 파는 매매업, 주택을 직접 지어, 이거를 세 글자로 짓는 거를 건설한다 그러죠? 건설업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나머지는 시험하고 관련이 없어. 그러나 전체니까 그래도 기타 소득까지 복권에 당첨되면 무슨 세금 내야 될까요? 복권에 당첨되면 기타 소득으로 봐서 종합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일정 금액 넘어갈 때. 좌우간 그건 그렇고 여섯 개 소득은 따로따로 세금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여섯 개 소득은 어떻게 한다? 여섯 개 소득은 합산해서 1년에 한 번 무슨 세금을 낼까요? 종합소득세. 이렇게 합산합니다. 갑돌이가 사업소득이 있고 갑돌이가 월급 받죠, 회사에서? 그럼 따로따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매년 5월 달에 합친다고요. 그래야 세금이 많이 나와요. 합산해서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 그래서 거기에 1번 종합소득이라고 나왔죠? 합산해서 종합과세한다. 그 종합이란 뜻은 뭐예요? 합친다는 거야. 여섯 개를 합쳐서 종합소득세. 그 다음 퇴직금이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나왔어요? 합산하지 않고 무슨 과세라 그랬어요? 분류과세. 분류과세에서 무슨 세금을 낸다? 퇴직소득세 따로. 그 다음 또 하나 뭐다? 양도소득세 따로 낸다고요. 그래서 구분은 8가지인데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몇 가지로 축소가 되나요? 세 가지로. 하나는 무슨 세금 내는 방법? 종합소득세. 2번은 무슨 세금 내는 방법? 퇴직소득세. 3번은 무슨 세금 내요? 양도소득세. 9번은 8가지로 해요. 분류과세라 그래. 자, 시험은 뭐만 나온다고요? 양도와 사업. 자, 양도했잖아. 그럼 양도하니까 이게 양도한 거죠, 두 가지가. 이거는 가지고 있는 거고, 매매는 파는 거예요. 그 다음 신축 판매도 파는 거라고요. 그럼 여기 보세요. 이 업은 사고 파는 횟수가 어떻게 돼요? 계속적이에요. 또는 반복적으로 사업이니까 반복적인 소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업은. 그러나 밑에 봐요. 양도소득은 어쩌다 한번 파는 거죠? 계속적이 아니라 어쩌다 한번 일시적. 일시적으로 파는 거예요. 7년 만에 땅 팔았다. 투기 방지를 위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고요. 그리고 반복적이 아니라 우발적. 어쩌다 한번 파는 거예요. 비반복적. 이렇게 구분해야 돼요.
그럼 위에는 뭐다? 위에는 사업이잖아요. 사업성이 있는 소득을 얘기하고 밑에는 사업과 관련이 없죠? 어쩌다 한번 파는 거니까. 사업성이 없는 소득은 양도세는 거예요. 양도세를. 그럼 양도소득세는 두 번째 알아야 될 거는 양도소득세는 두 번째 알아야 될 거는 뭐다? 위에 다른 소득과 합산한다 안 한다?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 분류과세한다. 따로 과세한다라는 얘기예요. 분류가 뭐예요? 사업성이 없는 것만 모아서 별도로 어떻게 한다? 분류과세합니다. 그래서 양도세는 세율이 높죠? 40%도 뺏어가고 50%도 뺏어가고 막 70%도 뺏어가. 그러니까 따로 과세하는 거예요. 양도세는. 그럼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거는 뭐다? 퇴직소득세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세법을 배울 때 전체니까 소득세 하면 뭐와 뭐를 합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합쳐서 쓰는 용어라고요. 합쳐서. 퇴직소득세는 신경 쓸 필요도 없고요. 합쳐서 뭐라 그래요? 소득세. 그래서 소득세는 원칙이 1년 단위로 과세해요.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이게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알아야 될 거는 이거예요. 이거 매매업 판매업은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무슨 세금을 낸다고요? 종합소득세를 낸다. 그리고 세 번째 알아야 될 거는 양도소득세네. 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사업성이 없는 것만 모아서 무슨 과세한다고요? 분류과세한다. 분류야 용어가. 분리하면 틀려요. 이런 거는 뭐다? 이자소득이잖아요. 이런 건 신고 안 해요. 일정 금액까지는. 은행에서 돈 줄 때마다 이자를 떼고 줘요. 이런 거를 분리과세라 그래요. 그럼 시험하고 관련이 없어. 양도세는 뭐다? 사업성이 없는 것만 모아서 별도로 과세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분류과세라 그래요. 세 가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소득세 총론에서는. 나머지는 시험하고 출제가. 첫 번째 뭐라 해야 돼? 성립시기.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 두 번째 알아야 될 거는 매매업자가 팔았다. 신축 판매업자가 팔았을 때는 업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뭐를 낸다고요? 종합소득세를 낸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많이 출제된 게 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 안 합니다. 투기 목적이니까 합산하지 않고 사업성이 없는 것만 모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네 글자로 분류과세한다. 이렇게. 자, 넘어가죠. 자, 262쪽 보자고요. 밑에 제일 밑에 분류과세. 이것만 알면 돼. 분류과세. 제일 아래 분류과세. 제일 아래 262쪽.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소득이 쭉 나와 있죠? 합산하지 않고 구분하여 각각 세액을 산출하는 제도. 현행소득세는 뭐와 뭐를 얘기한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그러니까 퇴직금은 시험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다음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어떻게 한다?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분류과세. 자, 그다음 오른쪽 가자고요. 오른쪽 꼭대기. 자, 항상 납세지는 어디다? 주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담당해요. 소재지하면 안 돼. 거주자가 누구예요? 거주자가 국내에 주소가 있는 자를 거주라, 거주자라 그래요. 거주자가 누구라고요? 국내에 주소가 있는 자. 그럼 주소가 있네요? 어디가 납세지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
그리고 4번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하죠. 1년 동안 번 소득을 두 번째 줄 다음 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이렇게 하는 거를 무슨 신고라 그래요? 확정신고. 그다음 양도세도 원칙이 1년에 한 번 신고하는 거예요. 확정신고 그거라고요. 자, 그 다음 소득의 구분. 그럼 소득의 구분은 8개인데 결국 줄이면 3가지잖아요. 하나는 종합소득세, 하나는 퇴직소득세, 하나는 양도소득세. 그럼 양도소득세만 알면 되죠. 양도소득세는 별도로 어떻게 한다? 불요과세한다. 양도세 불요과세한다. 불요과세가 뭐라고요? 불요과세가 다른 소득과는 합산하지 아니하고 사업성이 없는 것만 모아서 불요과세. 그럼 우리의 애들도 학교에서 다 분류를 해놨어요. 학교 선생님도 장부가 있어요. 공부 잘하는 녀석 ABC로 분류를 해. 공부 못하는 녀석 ABC로 분류를 해놔요. 그 학부모도 다 분류가 돼 있어. 깐깐한 학부모 분류. 막 교육청에 찔러버리잖아. 그리고 얌전한 학부모 분류를 해놔요. 선생도 사람이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4번 과세기간. 소득세는 과세할 기간이 원칙이 몇 년이야? 1년이에요. 원칙 1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를 과세기간이에요. 그러나 예외도 있죠? 사망 죽었네. 그럼 1년 동안 안 해. 언제까지 소득을 갖고 계산한다? 사망 한 날까지만 계산해. 그 다음 비거주자가 뭐다? 출국했잖아. 출국. 이민 갔잖아. 출국하면은 출국 할 때까지만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1년이에요. 땅으로 잠수를 타거나 한으로 날아갈 때는 1년을 못 써요. 여러분들도 우리나라를 떠나고 싶을 때가 있나요? 저는 떠날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저 어디로 가느냐면 나는 자연인 우리 친구가 있잖아요. 그 12월 말에 막 8년 만에 나타났어. 건강해가지고 병 걸렸다가 암 걸렸다는 소문이 나는데 8년 만에 수염 길리고 강릉의 무릉도원에서 살아요. 깜짝 놀랐지. 목소리가 제일 커. 그래서 저는 갈 데가 있어요. 친구야 나 받아줄래? 언제든지 오래. 나 저는 갈 데가 있어요. 혼자. 너무 오래 살았어. 혼자 좀 친구처럼 조용히 가서 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갈 데 있다는 것도 복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검정 끝나면 한번 강릉으로 한번 가보려고요. 너무 좋아요. 그 사진 보내줬는데 옥수수도 심고 막 감자도 심고 먹을 게 잘 풍부해. 막 고추도 따서 말리고 산삼도 가끔 가다 눈에 보인대요. 무슨 막 삼을 막 심어놨다 그러더라고. 그거 무슨 삼이에요? 그거 인공삼, 장뇌삼인가? 자간 건강해 무조건. 뭐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한 2년 딱 지나니까 병이 다 나아버렸대요. 6년 동안 감기 한번 걸려본 적이 없대. 그게 별명이 다람쥐야. 산을 그냥 다람쥐처럼 쑥 가. 10년 가까이 살으니까 얼마나 날색이 있어요. 그죠? 부럽더라고요. 공부만 하겠다 이거죠. 넘어갑니다. 자, 납세지 6번. 6번 납세지. 그럼 1번만 출제돼. 거주자. 거주자는 주소가 있는 자죠? 주소가 있는 자니까 어디로 간다? 주소지로 한다. 이렇게. 그 다음 2번은 빚자가 붙으면 조심해. 비거주자는 주소가 없는 자야. 그럼 빚자가 붙으면 주소가 없으니까 불가피하게 어디로 가요? 불가피하게 두 번째 줄 소재지. 소재지야 두 번째 줄. 어쩌고 저쩌고. 그럼 거주자는 주소가 있죠? 주소지 관할 세무서. 없을 때는 거주하는 장소, 거소지. 그럼 빚자가 들어가면 주소지가 없어요. 빚자가 들어가면 주소지가 나오면 땡. 자,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기본 강의 이제 어디로 돌아가느냐. 자, 양도소득세로 이제 본격적으로 돌아가요. 기본 강의. 이렇게 총론을 설명했고. 282쪽. 양도소득세. 282쪽.
평균적으로 몇 문제가 나오나요? 평균적으로 다섯 문제. 많이 나올 때는 여섯 문제까지 나와요. 282쪽. 282쪽. 공시는 잘 되나요? 세법과 짜 공시. 천천히 잘 해서요. 지금은 잘 된 게 천천히 꾸준히 하면 공시세법 갖고 떨어지는 사람은 거의 없어. 공시세법 왜 점수가 안 나와요? 파풀떼기 과목이잖아요. 그죠? 나머지는 다 40개 문제인데. 그러니까 등한시예요. 등한시 하면 공시세법도 점수 안 나와요. 제일 시험장에 가면 마지막 시간에 40문제 보는 거죠? 앞에다 다 잘 봐놓고 공시 때문에 떨어지는 사람이 수만 명 돼요. 우리나라 수강생 중에. 왜? 격주 수업이기 때문에 등한시 하면 안 됩니다. 자, 양도소득세. 자, 그럼 양도소득세의 정의가 뭐예요? 여기다 뭐만 붙이면 돼? 양도만 붙이면 이게 정의예요. 개인이 1년 동안 양도하고 번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 양도소득세라고요. 그다음 양도소득세도 확정신고는 1년에 한 번 계산하는 거예요. 1년에. 그다음 개인이 1년 동안 양도하고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 뭐라고요? 양도소득세다. 자, 그래서 밑에 한번 보자고요. 특징. 특징 나와 있죠? 자, 3번. 2번에 3번. 자, 포인트 뭐가 3번. 사업성이 없는 밑줄 거예요. 2번에 3번. 사업성이 없는 거야. 투기 목적. 없는 일시적 비반복적인 양도입니다. 어쩌다 한번 팔았을 때 내는 세금이죠? 사업성이 없다. 자, 그 다음 4번도 알아야 돼. 4번.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 다른 소득이죠? 다른 소득과는 합산하지 않고 사업성이 없는 것만 모아서 별도로 무슨 과세한다고요? 불유과세한다. 그 다음 5번. 자, 오랜만에 5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뭐를 알아야 돼? 양도세를 하기 위해서는 과세 대상을 정확하게 정리해야 돼. 열거된 거, 열거주의. 무엇을 팔아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가? 항상 열거된 거죠? 열거주의. 자, 아까 여기 봐요. 취득세는 열거된 게 몇 개? 13개. 재산세는 열거된 게 5개. 줄이면 부산항. 앞에 거 얘기 안 할게요. 자, 얘기 안 할게요. 앞에 거. 자, 열거된 거. 오른쪽 박스에 별 하나 딱 붙여. 열거된 게 몇 개? 다섯 개. 열거된 게 다섯 개예요. 박스에. 이런 거를 팔았을 때만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다? 토지, 건물. 합쳐서 뭐라 그래요? 부동산. 부동산을 양도하면 과세 대상.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라고 찍혀 있나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에 관한 권리입니다. 권리를 팔아도 대상이 된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라고 찍혀 있어요? 주식. 주식도 대상이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라고 찍혀 있어요? 기타 자산. 열거된 거. 그리고 마지막은 뭐다? 파, 생상품 등. 열거된 거 다섯 개예요. 자동차 있어요 없어요? 없네. 선박 없죠? 팔아서 손해나는 건 없어요. 주식 빼고는. 팔아서 다 이익나는 거, 이익이 큰 걸로만 구성이 돼 있다고요. 선박 없네. 기계 없죠 이런 거?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 토지 건물은 부동산이잖아요. 이 물건은 항상 세법은 무슨 과세 원칙에 따라 세금을 매길까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세금을 매깁니다. 실질과세 원칙이 뭐다? 등기등록 안 따진다. 허가 여부 안 따진다. 실질이 토지 건물이면 대상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법은 등기등록 안 따진다. 허가 여부 안 따진다. 그래서 미등기로 토지를 양도하더라도 과세 대상입니다.
실질이 토지니까. 그리고 이 건물이 무허가 건물을 신축하네요. 무허가 건물을 팔더라도 과세합니다. 실질이 건물이니까. 그다음 밑에 토지. 항상 토지는 세법은 공간법이고. 공간법 나와 있죠? 세 번째 줄 밑줄 거예요. 사실상 지목. 사실상 지목이면 대상이 돼요. 공부상 지목하면 안 돼요. 사실상 지목. 세 번째 줄. 그래서 미등기로 양도하더라도 사실상 토지면 과세할 대상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아이고, 토지의 세 번째 줄 사실상 건너뛰고 지목. 항상 공부상 지목하면 안 돼요. 세 번째 줄 사실상 지목. 이줄 그거라고요. 공부상 지목하면 틀려요. 사실상 지목이 뭐다? 미등기로 팔더라도 등기 안 됐죠? 공부상엔 등재 안 됐잖아. 그러니까 사실상 토지니까 그 다음 건물. 건물 봐요. 건물 나와 있어요? 건물. 자, 마지막 줄. 그래서 첫 번째 줄. 무허가 건축물도. 나왔잖아. 첫 번째 줄. 무허가 건축물도 과세 대상에 포함한다. 왜? 실질이 건물이니까. 그래서 그 얘기라고요. 자, 그 다음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넘어갑니다. 자,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에 관한 권리 팔았어요. 권리. 권리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권리는 박스에 별 하나 딱 붙여요.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사용료를 주고, 하나는 내 부동산을 내가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용 권리와 오른쪽 뭘로 나눈다고요?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권리도 투기 방지를 위해서. 자, 칠판 봐요. 자, 이용 권리는 몇 가지가 있나요? 지상권. 그 다음 전세권. 그 다음 임차권. 세 가지. 사용료를 지급하고 타인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타인의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다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물권. 물권이 투기 대상이에요. 투입된 금액보다 많이 받으면 양도세 대상이 된다고요. 그러나 임차권은 뭐예요? 임차권은 채권이야. 채권은 원래 대상이 아니에요. 물권. 자, OX로 답해봐요. 이게 용익물권이죠. 용익물권은 양도세 대상이 다 OX. 용익물권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용익물권은 양도세 대상이 다 OX, X. 용익물권 중에 뭐는 세법에서 제외한다? 지역권은 X. 세 번 출제됐습니다. 지역권은 대상이 아니다. 왜? 토지와 분리해서 팔아먹을 수가 없어요. 지역권은 토지와 분리해서 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팔 수 있어요. 팔 수 있다고요. 지역권은 팔 수가 없어. 그러니까 X 대상이 아니다. 자, 그 다음 임차권. 이거 채권이잖아요. 원래 물권이 대상이에요. 물권이. 채권은 원래 대상이 아니라고요. 근데 뭐가 붙으면 여기 보세요. 등기된. 그러면 채권이 뭐처럼 됩니까? 물권화가 됩니다. 부동산 임차권이 등기되는 순간 물권화가 돼요. 양도세 대상으로 바뀝니다. 별 하나 딱 붙여요.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임차권이에요. 뭐라고 나왔어요? 앞대가리에 등기된. 미등기는 채권이므로 대상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세법에서 등기를 따지는 것은 딱 하나 양도세에서 임차권이에요. 나머지는 등기 등록 안 따져요. 실질로 따져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그래서 물권화가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부연 설명 나왔네. 이용할 수 있는 걸 지상권. 밑에 나왔죠? 설명. 1번은 민법용어. 보지로 말해요. 볼 필요도 없어요. 볼 필요도 없다고요. 2번만 알면 돼. 세법은 2번. 2번에 별 하나 딱 붙이라고요. 지상권. 소득세법은 실질과세원칙.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다. 사실상 양도하면 과세 대상이 된다. 2번에 지상권 2번 나왔잖아요. 읽었잖아요. 제가 지금 세법은 등기등록 안 따진다고요. 실질로 따져요. 실질이 지상권이면 대상이에요. 그 다음 전세권. 1번은 민법용어. 볼 필요 없고 2번. 2번만 알면 돼. 2번도 역시 실질과 세 번째. 등기등록 관계없어요. 그러나 민법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력 갖추죠. 그런 거는 민법용어고 세법은 실질로 따진다. 등기등록 관계없다. 전세권이면 대상이다. 1억을 투입했어요. 전세. 1억을 투입했는데 누가 1억 5천 준대. 그럼 5천 벌었지? 그럼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오른쪽 나왔다. 별 하나 딱 붙여. 임차권. 등기된 것만. 그럼 세법은 2번만 알면 돼. 세법은 2번만 알면 돼. 임차권은 채권이야. 등기를 난 경우에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죠? 이건 민법 용어야. 그러나 임대인의 동의하에 이를 양도할 수 있다. 알아들었나요? 양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양도하되 반드시 등기하고 양도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취득권리. 자, 여기 보자고요. 이번에는 무슨 권리? 취득권리. 뭔 뜻이에요? 부동산이 되기 전에 돈 챙기려고 전매한 거예요. 때가 되면 부동산이 되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근데 일정 기간 되기 전에 부동산이 되기 전에 전매한 거라고요. 그래서 투기 방지를 위해서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1번 뭐가 있나요? 1번 건물이 완성될 때 그 건물과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대표적으로 뭐다? 분양권에 밑줄 거예요. 분양권. 분양권을 전매한 거예요. 그 다음 재개발 재건축에 들어가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걸 입주권. 그래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나중에 아파트가 되는 거죠. 중간에 전매했다. 투기 방지를 위해서 대상이라고요. 분양권, 입주권 다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중간에 전매했다. 요즘 유행이 뭐야? 분양권 전매잖아요. 수 없는 중개업자들이 분양권을 전매해서 수없이 돈 벌었죠. 어. 저도 피 3천 주고 분양권 하나 샀다 그랬잖아요. 나 수수료 500 줬어요. 법정 수수료는 100만 원 안팎이에요. 근데 금매물로 해서 사주니까 그렇게 돈 버는 거예요. 그 아줌마. 그럼 양쪽에서 500 받으면 1000 벌어. 비수기가 없어. 능력 있는 그 여자분들 남자분들은. 해본 소리예요. 근데 그 아줌마는 성실하더라고. 다운 계약서를 요구 안 하더라고요. 실질 계약서를 다 거기에 마음이 들었어요. 왜? 딱 해 한 100만 원 정도 나오겠더라고요. 그 파는 자는 그 사실대로 딱 써서 깨끗하게 끝냈어요. 그게 지금 단 석 달 됐네요. 6월 달 입주야. 2천만 원 올랐어. 그래서 지금 천만 또 올랐어. 그래갖고 팔라고 그래. 팔라고. 입지가 상당히 좋아. 22층에 로얄층 16층이에요. 딱 문 열면 이제 200m만 가면 호수공원이 쫙 펼쳐 있어. 늪이 쫙 펼쳐 있고. 너무 좋더라고. 그리고 옆에는 그냥 큰 도로가 나 있고. 그 3년 후에 이제 SRT가 이제 SRT가 아니라 그 GTX가 3년 후에 결정되고 지금 공사 중에 있고, 그 다음 7년 후에 이제 뭐다 전철이 주변에 그냥 그 쫙쫙 이렇게 있고. 남들이 미쳤다 그랬어. 계약서 썼다니까. 너 미쳤구나. 더 떨어질 텐데. 근데 믿으면 안 돼. 모든 거는 내가 책임지고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못 사요. 그 돈으로. 그래서 내가 일요일 날 낮에 한번 가봤어. 진짜 햇볕이 있잖아요. 남해 정남향이라 쫙 들어오는 거야. 환상적이에요. 나 거기서 혼자 살려고. 25평이야 그거. 크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좋잖아요. 그죠?
엄청 좋더라고. 쫙 들어가. 전망이 그냥 쫙 이렇게 했어. 너무 자랑하네요. 그래서 그 분양권을 전매한 아줌마는 3년 동안 20개를 팔았대요. 20개. 지금 5개 갖고 있더라고. 막 전국이야 다 전국. 처음 2천만 원 갖고 출발했대. 2천만 원 갖고. 그래갖고 지금 한 15억 만들었어요. 그 아줌마. 완전 머리가 노랑머리야. 노랗게 갖고 다죠. 놀면서 돈 벌어요. 중개업자랑 탁 이제 두 명이랑 짜가지고 중개업자가 따라다녀 그 아줌마를. 그럼 중개업자가 딱 찍어주면 딱 해. 나 이렇게 거래하고 또 하나 샀더라고. 금방 계약서. 부영. 부영은 입지가 더 좋아. 피를 4천 주고 샀더라고요. 아, 왜 샀어야 하니까. 분명히 이거 당첨됐을 당시는 피가 1억 붙었어요. 근데 좀 부영 말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때가 지나면 국민성이 또 금방금방 까먹어버려요. 입지가 우리 집보다 더 좋더라고요. 바로 호수공원 옆에 붙어 있어요. 자기는 한 입주할 때는 한 2억 정도 뛴다 그러더라. 그런 촉이 있더라고요. 촉이. 그냥 돈 안 갖고 부자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뭐 하시면 물어보니까 노래방 하다 망했대. 그러니까 왜? 그래서 아저씨랑 그거 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거 집어치고. 막 부산도 오고 대구도 오고. 나 그래서 불법적인 거를 엄청 제가 많이 알아요. 선생은 불법적인 걸 잘 모르잖아요. 편법. 내가 그 아줌마를 통해서 수없이 알았어요. 자, 그 다음. 그러니까 돈 버는 사람은 아무리 불황이지만 따로 있다. 남들이 안 하는 거를 소액자본 갖고 저지르더라고요. 그러나 프로가 아닌 분이 잘못하면 망해요. 어정쩡하게 했다가. 그러니까 그 아줌마는 이제 현찰 동원 능력이 일주일 안에 10억에서 15억을 동원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3년 안에 100억을 만드는 게 뭐냐면은 자기 목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데려다 주면서 땅 보고 다니더라고요. 이렇게 건물을 직접 지으려고 돈이 있기 때문에. 그래, 2천만 원 갖고 그 아저씨는 이게 기사야. 얼마나 좋아. 여자 능력 있으니까 여자 말 잘 듣고 용돈 만 원 주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뭐 어차피 부부니까 한쪽이 능력 있으면 한쪽은 부부는 뭐 흉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같이 다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85쪽 보자고요. 그래서 그 시커먼 거 분양권 입주권. 그 다음 2번. 2번 봐요. 채권이잖아요. 채권은 원래 투기 목적이 아니죠? 가운데 뭐가 들어갔어? 상환 상환의 밑줄 그어요. 토지 상환 채권, 주택 상환 채권. 2번에. 그럼 이거 만기 전에 판 거죠? 만기가 되면 뭐가 되는 거야? 토지로 상환받고 만기가 되면 주택으로 상환받는 거죠? 만기 전에 전매했다. 취득 권리가 되는 거예요? 상환 상환자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취득 권리라고요. 그럼 국민주택 채권은 뭐예요? 국민주택 채권, 토지개발 채권은 만기에 금전받아. 이런 거는 부동산 취득 권리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채권은 상환자가 들어가야 돼. 그 만기가 되면 주택으로 받고 토지로 받는다. 전매했다, 취득 권리. 자, 그 다음 3번이 전형적인 전매잖아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뭐만 지급했어? 계약금만. 그럼 중도금, 잔금 남아있죠? 이걸 전매한 겁니다. 전매한 거다. 돈 미리 챙겼다 이거지. 자, 그 다음 4번. 주택청약 예금증서잖아요. 아파트에 당첨됐어요. 주택청약 통장이에요 이거. 당첨됐죠? 당첨됐잖아. 능력이 없으니까 뭐다. 그거를 팔아버린 거예요. 역시 아파트 취득권리를 판 거죠? 그 아줌마 이거 갖고 돈 번 거야. 자, 주택청약 예금 통장을 갖고 갑돌이 갑순이 갑돌이가 뭐 당첨됐잖아. 그럼 이 무주택자들이 능력이 없잖아요. 그죠? 능력이 없으니까 떳다방 동원해서 피를 주고 사는 거야. 500만 원, 300만 원. 그럼 돈이 없는 분들은 1000만 원 주면 크잖아요. 그죠? 그럼 사. 그래갖고 석 달 후에 5천 붙여 팔어. 다운 계약서 쓰고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그러니까 저기 조정지역 제2동탄이 조정지역으로 묶였잖아요. 그죠? 또 조정지역이 묶이니까 또 편법이에. 그
동탄역 앞에 이제 롯데 아파트가 들어오는 거야. 1군 아파트. 경쟁률이 거의 100대 1이에요. 그거를 또 불법적으로 또 사고 팔아. 능력 없는 애들이 당첨되잖아요. 자간 불법이 판쳐요. 잡아가지도 않아. 놀면서 돈 벌어요. 자, 그 다음 5번. 공유 쓰면 매립화 가권. 전매했잖아. 공유 쓰면 매립이 끝나면 토지가 되죠. 중간에 전매했다. 그러니까 취득 권리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는 1번하고 몇 번이다. 2번. 1번, 2번은 꼭 기억해야 돼요. 분양권, 입주권. 1번, 2번은 채권, 채권인데 가운데 뭐가 들어가야 돼? 상환, 상환.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기타 자산. 세 번째는 기타 자산이죠? 자, 기타 자산의 종류는 몇 개가 있어? 네 개. 1번, 그 다음 넘겨봐요. 큰 덩어리부터 먼저 양괄호 2번. 넘기면 3번, 4번. 기타 자산은 네 글자래. 종류가 네 가지예요. 그 시험은 1번, 2번만 나와요. 다시 와요. 1번. 다시 오라고요. 1번. 길어요. 길어. 자, 칠판 보세요. 사업용. 사업용 무슨 자산이에요? 고정자산. 고정자산과 함께.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길잖아요. 이렇게. 기타 자산. 줄여서 뭐다? 줄여서 사업용 자산. 함께 영업권. 영업권을 우리는 사회에서 뭐라 그래요? 권리금 챙긴 거예요. 권리금을 법에서는 영업권이라 그럽니다. 함께 포인트가 기타 자산에 들어간다고요. 자, 이게 건물 사업 고정 자산이 뭔지 알아야죠. 고정 자산이 부동산이에요. 움직일 수 없는 거. 그래서 갑순이가 자기 건물에 인허가를 받아서 약국을 합니다. 갑순이가 인허가를 받아 약국한다고요. 약국. 이 약국이 뭐야? 고정자산이에요. 부동산, 사업용 자산, 조상 잘 만나서. 그 약국이 잘 돼. 잘 되니까 처분하죠? 처분. 고정자산을 처분한다고요. 그럼 이거를 30억에 처분했네. 그럼 장사가 잘 되니까 권리금을 챙기죠? 권리금. 권리금을 챙깁니다. 10억. 그럼 토탈 얼마 받다? 40억. 그럼 30억은 뭘로 계산해? 토지 건물로. 고정자산. 그 다음 이 권리금은 토지 건물이 아니죠? 멋담시 권리금을 받았어. 예. 부동산 때문에 권리금 받은 거잖아요. 이익이 크죠? 토지 건물이 아니니까 어디로 간다? 기타 자산. 그래서 10억은 기타 자산으로 계산하고 30억은 토지 건물로 계산하는 거예요. 양도세를. 영업권은 뭐다? 권리금이 영업권이잖아요. 토지 건물로 갈 수가 없어요. 이익은 큰데. 그래서 법을 무슨 자산으로 만들었다? 기타 자산. 중요한 거는 뭐다? 고정 자산과 함께. 뭔 뜻이에요? 항상 양도세는 팔아야 내는 세금이죠. 팔아야 내는 세금. 이걸 팔고 요해와 함께 권리금을 챙긴 거예요. 함께 양도. 그래서 권리금 챙긴 거. 영업권은 기타 자산이에요. 부동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영업권 왜 생겼어요? 부동산 팔면서 생겼잖아요. 부동산과 관련이 있다. 오리지널이 아니므로 기타 자산. 근데 여기 보세요. 이해는 그대로 놔두고 고정자산은 그대로 놔두고 구분해서 별도로 구분해서 별도로 뭐만 챙긴다? 영업권만 챙기죠? 고정자산은 그대로 놔두고 이거 안 팔았잖아. 그럼 구분해서 별도로 권리금만 챙긴 거는 뭐다?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양도세 대상이 아닌 거는 종합소득세를 내요. 그 얘기라고. 안 판 거니까. 제일 밑에. 제일 밑에 영업권을 단독. 단독은 뭐다? 고정자산을 안 판 거야. 권리금만 챙기라는 거야. 단독. 이거는 양도세가 아닌 거는 전부 뭘로 간다? 종합소득세를 낸다. 잡다한 기타소득으로 간다고요. 반드시 어떻게 팔아야 돼요? 함께 이렇게. 영업권만 챙기면
부동산 안 팔아 안 판 거잖아요. 단독. 어떻게 팔아야 된다고요? 함께 단독으로 안 팔고 권리금만 챙기는 양도세가 아니에요. 기타소득 즉 종합소득세를 낸다. 함께 줄여서 뭐다? 줄여서 고자와 함께 가야 돼. 고자와 함께 영원히 가는 영업권만 고자를 띄어버리고 권리금만 받으면 양도세하고 관련이 없어요. 줄여서 고자와 함께 고자. 고자가 뭐예요? 고정자산의 약자라고요. 함께 가야 돼. 영원히. 함께 가다 보면 우울증 걸려. 우울증의 특효 치약은 뭐다? 음악이 최고야. 기타 치면서 가는 거야. 고자 고자 그러면서 고자 띄어버렸으니까 함께 이렇게. 질문하지 마세요. 고자가 뭐냐고. 고정자산의 약자일 뿐입니다. 별도로 가면 띄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286페이지 양괄호 2번 특정실물 이용권 회원권. 자, 1번만 알면 돼요. 쭉 나왔잖아. 명칭에 관계없이 두 번째 유리한 조건. 유리한 조건이 붙으면 기타 자산 부동산과 관련이 있어. 유리한 조건. 대표적으로 뭐가 있나요? 밑에 시커먼 거. 시커먼 거 나왔잖아요. 골프 회원권의 밑줄 거. 골프 회원권. 시커먼 거야. 골프 회원권 등등등등. 그럼 골프 회원권을 갖고 있으면 부동산과 관련이 있죠? 왜? 골프장을 타인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골프 회원권은 부동산이 아니잖아. 권리잖아. 유리한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어디에 들어간다? 기타 자산. 그럼 여기 보세요. 이 골프 회원권도요. 이익이 커요. 전두환 씨 차남인가 골프 회원권이 수십 개 있어서 그래서 자금 추적이 드러나오니까 막 싸게 팔았잖아. 2억씩. 그게 나중에 3년 후에 5억이 됩니다. 그 투자자들은 부동산에만 하는 게 아니라 분양권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골프 회원권도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해요. 그 투기 방지를 위해서 기타 자산으로 들어간다. 자, 그다음 여기 보세요. 나머지는 이제 뭐가 있어? 주식. 파생상품은 제목만 날아요. 알아들었나요? 출제 제외라고요. 제목은 날아야 돼요. 어디까지 출제된다? 토지 건물, 부동산 상권리, 기타 자산은 부동산과 관련이 있어요. 주식은 상장이든 비상장이든 대상이 아니네요. 그럼 주식은 크게 뭐와 뭘로 나눈다? 상장과 비상장. 제목만 알면 돼요. 4번 오른쪽 287. 4번 나왔네. 1번 무슨 주식? 상장 법인 주식. 양도세 대상이에요. 1번이 상장 법인 주식이잖아요. 양괄호 1번 찾았어요? 이상하다. 4번 찾고 1번이 바로 밑에잖아요. 상장 법인 주식. 자, 다음 넘겨봐요. 나머지는 볼 필요 없고 2번 288 꼭대기. 이번에는 뭐다? 주권 비상장. 빚자가 붙었네. 상장이든 비상장이든 대상이라고요. 이거 상장 비상장. 근데 양도세는 누구에게만 과세할까요? 대주주에게만. 우리 같은 소액주주는 과세를 안 해요. 코스피 주식을 팔았을 때. 왜? 어차피 잃으니까. 주식 투자하면 털고 놓기를 하면 92%가 손해본답니다. 거의 다 잃는다. 주식 조심해야 돼요. 상장이나 비상장은 양도세 대상이다. 알아들었나요? 단 유가증권 시장에서 팔았을 때는 박스 누구에게만 과세해야 한다. 대주주. 소액주주는 과세 안 해요. 그냥 참고만 알아도. 왜 소액주주는 과세를 안 하나요? 어차피 잃으니까. 그래서 주변에서 주식 투자에서 부자 됐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부동산 투자에서 그 아줌마처럼 부자 됐다는 사람은 엄청 많아요. 신분이 바뀝니다. 자, 그 다음 파생상품. 주식보다도 위험한 게 뭐예요?
파생상품 어디에 투자해? 한 단계 뛰어서 선물에 투자를 합니다. 전문적인 용어 옵션에 투자를 합니다. 이익이 커. 파생상품 제목만 알라고요. 제목만 알면 돼요. 1번 2번 선물에 투자한다 옵션. 이거는 돈 넣고 돈 먹기예요. 자 여기 보세요. 2년 전에 신문에 났죠? 2년 전에 신문에 난 사항이에요. 증권회사에서 근무하는 공인회계사가 1억을 갖고 6개월 만에 15억을 만듭니다. 선물 또는 옵션에 투자해서 1억 갖고 15배. 그냥 옆에 공인회계사들이 돈을 싸들고 와요. 좀 돈 늘려달라고. 200억을 딱 모은 거야. 한 달 안에 10배 이상 튀겨주겠다. 한 달 후에 딱 신문에 오르내리죠. 자살을 합니다. 자살한다고요 공인회사가. 그러니까 돈 많이 번다 그러면 거의 사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주식보다 리스크가 큰 게 선물 옵션이에요. 알아들었나요? 그러나 양도세 대상이에요. 여기 봐요. 이거보다 더 위험한 게 요즘 뭐예요? 가상화폐. 우리 옆집 어떤 사람 1억 투자해서 50억 만들었어요. 진짜예요. 1년 전에 1억 투자해서 50억 이상 만들었다고요. 저 앞에도 연락이 왔어. 우리 친구가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놈이서 작년 초쯤이 됐어요. 재작년. 너 투자해라. 돈 엄청 벌 수 있다. 가상화폐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변에 다 돈 벌었대 초창기에. 그래서 확률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약 80% 정도 된대. 그럼 최소 50배 이상 번다 이거지. 그래서 내가 집에 가서 얘기했잖아요. 이런 얘기했는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생각해 보겠대. 그리고 그때 투자를 했으면 저는 여기 없었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 투자를 해서 망설이다가 이제 막차 탔지? 그거 지금 60%가 절단 났어요. 나 빨리 빼라 그랬어. 그냥 막차 타면은 자고간 고생하는 거예요. 벌써 돈 버는 사람은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다 딴 사람으로 떠난 거예요. 아, 100배 번 사람도 있어요, 진짜. 자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가상화폐도 이제 정부에서 양도세 거두려고 법 규정을 만들려고 그래요. 자 그럼 오늘 배울 거는 이거예요. 그죠? 양도세 대상은 다섯 가지로 줄이네요. 부 죽이고 파생상품 주식 투자해서 절탕망해서 부 죽이고 파생상품의 양도세 대상.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출제되는 것은 뭐다? 임차권은 반드시 채권이므로 등기돼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많이 출제되는 것은 여기 영업권. 영업권은 반드시 함께. 함께가 뭐다? 부동산 팔면서 권리금 챙겨야 돼요. 팔아야 양도세 내는 거니까. 영업권은 함께 별도로 권리금만 챙기면 대상이 아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문제 풀고 마치자고요. 4번 5번 자 4번 답 몇 번이에요? 높은 거. 자 문제 높은 거 사치가 답이잖아요. 다 풀어보고 대기 상태죠. 그렇게 얘기해도 안 풀어. 좀 말 좀 들으세요. 자 높은 세율은 뭐다? 4% 사치. 답이 몇 번? 1번. 아, 골프장 사치잖아요. 나머지는 다 밑에 거예요. 다 가장 낮은 거는 007이고 높은 거는 사치 4%가 답이라고요. 1번. 자 그다음 2번에 틀린 거 몇 번이요? 답이 풀어봐야 따라오지. 3번 물라비네 1000초가 엔드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틀렸네. 관계없이가 틀렸잖아. 관할구역에 부동산에 대하여만 물납 받아주죠. 관계없이 틀린 거. 그 다음 2번도 잘 봐야 돼. 2번 주택이네. 20만 원 이하야 초과야. 초과. 과로가. 초과는 2분의 1, 2분의 1 날 나와요. 초과. 과로가. 맞는 답이라고요. 자 그 다음 4번은 물납. 신청해야죠. 열받았잖아. 열받죠? 10일 전.
자, 5번 신청해야죠. 5번은 분할 납부는 500초과 열받을 일이 없잖아요. 현찰이니까 언제까지? 납부 기한까지. 4번은 10일 전까지. 둘 다 10일 하면 안 돼요. 5번의 답은 몇 번이라고요? 3번. 3번. 답이라도 제대로 적어요. 자, 답 한번 확인해요. 1번 답 몇 번? 1번 답 몇 번? 1번. 2번 답? 3번. 3번 답? 3번 답. 3번, 4번 두 개. 답도 제대로 못 적어. 지금 3번, 4번이에요. 둘 다. 답이 두 개라고요. 4번은 왜 틀렸어? 높은 세율은 취득세에서 쓰는 용어예요. 아, 3번 답 3번 4번이라고요. 두 개. 아, 답은 답만 동그라미 쳐. 다른 데 보지 말고. 자, 그럼 4번 답은 몇 번이에요? 높은 거 사치 1번. 5번 답 몇 번? 3번. 이해 안 되면 다음 코스에 이해하면 된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양도세 어디까지 배웠어요? 부부 죽이고 파생상품. 저는 이제 구정 지나고 뵙겠네요. 저는 구정 때 나 혼자 집에 갑니다. 편해. 혼자. 우리 집 사람은 처갓집 혼자 가고. 좋아. 저는 6년 전까지는 같이 갔어. 와이프 눈치 보게 돼요. 기분 안 좋으면요. 나중에 와서 부부싸움을 많이 한대요. 나 그래도 아예 안 데리고 가버려. 서로 편하게. 왜 안 데리고 와? 부모들이 그러지. 처음에 아버지 이혼당하는 꼴 보고 싶어. 엄마가 더 이기지. 엄마 이혼당하는 걸 보고 싶냐고. 아, 이혼하면 안 된대. 그러니까 안 오지. 그러니까 지가 편할 때 미리 갔다 오지. 그래도 미리 인사드리면 끝나는 거야. 그럼 난 편해요. 자, 수업 마쳐요. 네, 열심히 하세요. 자,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